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나병환자를 고친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돌아온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불이 나게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다름 아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100명의 부대를 이끄는 오늘날의 보병 중대장을 말하는데 일반 병사가 오를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급히 찾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주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 주십시오. 아마도 백부장에게 그 하인이 각별했던 존재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까지 찾아온 건데 문제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우습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피조물로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꺼릴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기 위해 서둘러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아서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곤란해지는 유대인의 전통을 배려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권력이면 예수님을 체포한 후 내 사정이 급하니 당장 와라. 전통은 나중에 따지자 라고 하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걸까요? 백부장의 말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힌 많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목수였지만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시며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경외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분에 대한 경외를 지키면 됩니다. 권력이나 인간적인 스펙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간절한 상황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칭찬까지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